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름을 맞이하여서 쇼핑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이제 제가 쇼핑을 한 것도 있고 좀 선물 같은 거를 많이 받아서 이번에 같이 까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여름 쇼핑 하울을 시작해볼까요? 일단 맨 처음 보여드릴 건 이겁니다. 조거쉬라는 브랜드의 티셔츠인데요. 짜란! 타이다이 티셔츠예요. 요즘에 또 타이다이가 엄청 핫하지 않습니까? 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이렇게 핑크색이랑 하늘색 타이다이 셔츠인데, 근데 이게 원래 흰색이랑 블랙이랑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귀엽게 타이다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실장님이 이제 티셔츠 하나 선물로 주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또 냉큼 받았죠. 제가 되게 오랫동안 팔로우하고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였는데, 요즘에는 그 방탄소년단이나 막 NCT? 이런 아이돌들도 되게 많이 입고 굉장히 핫한 그런 브랜드예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락쉐누아라고,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 브랜드. 래퍼들이 되게 좋아하고 많이 입는 그런 브랜드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집업 같은 느낌? 이렇게 보면은 그냥 약간 어두운 톤이잖아요? 근데 그 플래시가 이렇게 터지면 이게 막 엄청 반짝거리더라고요. 이제 놀러 갈 때 밤에 그럴 때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풀어줘.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 다크 빅토리 제품인데요. 저희 사촌 언니가 다크빅토리라는 쇼핑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니가 이번에 제가 가지고 싶은 걸 좀 몇 개 보내줬어요. 여름에 입으라고. 그래서 그것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제일 먼저 청바지. 되게 박시한 핏인데, 여기가 청바지 맛집이에요.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좀 엉덩이가 작고 이렇다 보니까 평소에 청바지를 잘 안 입었었는데 편하기도 하고, 근데 또 핏이 너무 예뻐서 대만족입니다, 여러분. 여기 청바지 맛집이에요. 강추합니다. 그리고 나시도 샀어요. 엄청 얇아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입기 좋을 만한? 근데 저는 좀 약간 체형이 아무래도 통통하다 보니까 모델 핏보다 비침이 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얇은 소재의 상의도 같이 골라봤어요. 마지막으로 고른 제품은 원피스인데요. 요렇게 있는, 뒤에는 좀 뚫려있는 스타일의 디자인이고요. 바캉스 갔을 때 수영복 위에 입고 받기 편한 원피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구매해봤습니다. 색깔이 산뜻하죠? 그리고 또 보여드릴 제품은 엄청 큰 박스에, 퓨리티라는 브랜드에서 또 되게 제품을 또 많이 보내주셨어요. 잠시만요. 네, 제품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맨 첫 번째로 박시한 핏의 셔츠인데 약간 연보라색?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아주 귀여운 악마 프린팅이 이렇게 되어 있는,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귀여운 셔츠인 거예요. 그리고 반팔 티셔츠예요. 얘도 굉장히 박시한 핏이고요. 근데 박시한데 길이가 아주 긴 느낌의 그런 박시한 티셔츠는 아니어서, 그렇다고 너무 짧통하지도 않고 중도의 길을 걷는 길이의 티셔츠고, 얘도 프린팅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베레모인데, 코튼 소재에 계절 안 타고 쓸 수 있는 베레고요. 제가 베레를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머리통이 조인다는 느낌을 받거나 그런 베레들이 있는데, 근데 얘는
머리가 막 조인다는 느낌도 없고 핏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베레모는 각이 생명인 거 아시죠? 면 소재라서 계절 안 타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거 베이지색도 있는데 베이지색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또 너무 귀여운 티셔츠를 보여드릴게요. 요크셔가 프린팅 되어 있는 타이다이 티셔츠인데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제가 요크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렇게 골라봤어요. 근데 너무 귀엽고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저한테는 엄청 많이 타이트한 핏의 크롭 티셔츠였고요. 슬렌더 같은 체형의 분이시라면 헐렁헐렁한 느낌의 크롭 티셔츠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타이다이가 진짜 대세인 것 같기는 해요. 여러 브랜드에서 이렇게 타이다이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퓨리티 제품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타월 재질 같은 느낌의 원피스예요. 이제 여름에 뭐 바다나 수영장이나 어디든지 놀러 갔을 때 수영복 위에 휙 걸치고 돌아다니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양말입니다. 이런 양말이야 뭐 아무 때나 잘 신을 수 있으니까 좀 뚱뚱한 스니커즈 같은 거랑 신으면 귀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화장품입니다. 3C 네온 컬러 한정판이 나왔더라고요. 케이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너무 귀엽죠? 케이스만 예쁜 게 아니라 블러셔 색감 보이시나요? 제가 몇 개 사용한 제품도 있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파운데이션을 가볍게 하거나 아니면 파운데이션 생략하고 크림 블러셔 올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도 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 내내. 그리고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네이밍 제품입니다. 요즘에 제가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네이밍 제품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제형이 가볍고 이래서 요즘에는 좀 그런 게 더 쿨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 네이밍에서 또 이번에 파운데이션이 새로 나왔다고 제품을 다 보내주신다고 전 색상을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근데 퍼프도 보내주셨어요. 모든 제품군들이 다 제형이 굉장히 가벼웠기 때문에 되게 기대가 돼요. 이번에 출시된 틴트도 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톡톡톡 한 다음에 손으로 엄청 가볍게 마무리가 되는 틴트예요. 이제 뭐 선물 받은 것들은 다 끝났고 제가 알리에서 저번 달에 시켰던 것들이 다 도착을 했거든요. 일단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알리에서 쇼핑하면 망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기대감을 약간 버리고 주문한 거 뭔지 아시죠? 나 이런 걸 시켰었네? 이게 뭐지? 이게 너무 오래돼서 제가 뭘 시켰는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보니까 그냥 여름에 끝나시를 입고 싶어서 세 장을 샀고요. 브라운이랑 검은색이랑 회색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패드가 이렇게 안에 들어있어서 브라를 안 하고 입어도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백이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어요. 브라 안 하고 이것만 슉 입으면 되는. 근데 이거 너무 작아 보이는데 제 몸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신축성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들어가겠죠? 그 다음으로 주문한 건 수영복입니다. 여름에 제주도를 가기로 했는데 수영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영복을 되게 많이 샀어요. 알리에서 사면 또 엄청 싸니까 여러 개를 사봤거든요. 근데 또 다 망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됩니다. 일단 팬티가 굉장히 크네요. 이거 내가 맞을까? 엄청난 하이컷의 팬티가 그리고 브라는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늘색이랑 노란색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바지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어디가 앞이야?
반바지. 옆에 이렇게 스트링이 달려 있어서 쪼이면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디자인의 제품이에요. 소재가 다소 후줄근한 느낌이 있겠다라는 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가 옷은 처음 사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이런 원단 이대로 좋은가? 그리고 보여드릴 제품은 귀걸이입니다. 짠! 저렴한 링 귀걸이들을 구매를 해봤어요. 뭐 엄청 쌌던 것 같은데 얼마였지? 이거는 한 1,000원 정도예요. 엄청 두툼지죠? 존재감이 있죠? 존재감이 있는 싸구려 귀걸이. 알러지 없으시면은 저는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휴양지 가서 비싼 귀걸이나 막 그런 거 하고 갔는데 잃어버리거나 이러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보시면은 안에가 또 비어있어서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골드도 샀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산 것 같아요. 뭐 솔직히 잘 사고 말고 할 것도 없죠. 1,000원인데 뭐. 뭐 한 철 잘 끼면은 뽕을 뽑는 거죠. 그리고 엄청 큰 애들도 사봤는데 이거 약간 제시 같은 분이 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귀걸이죠. 이런 하트 모양도 샀는데 얘도 사고. 근데 나 잠금 장치를 못 풀겠어. 아! 됐다. 뭔가 업드웨어를 하고 하면은 예쁠 것 같은 귀걸이죠. 근데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약간 뭔지 모를 산티가 느껴져요. 근데 뭐 얘도 한 1,500원? 2,000원 이랬거든요. 전 만족스럽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영복을 제가 샀는데요. 수영복을 제가 뭐 놀러 가봤자 얼마나 가겠냐마는 그냥 괜한 욕심에 이렇게 많이 사봤어요. 원피스 수영복입니다. 주황색이랑 화이트 두 가지로 샀고요. 둘 다 디자인은 똑같아요. 얘는 그래도 하이레그 스타일은 아닌 그런 디자인이고요. 원피스 수영복 중에 백에 이렇게 끈이 안 떠 있고 아예 이렇게 훅 파져 있는 그런 원피스 수영복도 있잖아요. 물론 매력이 있지만 제가 입으면 뭔가 약간 레슬링 선수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끈이 많이 달려있는 디자인으로 골라봤고요. 엉덩이에 셔링이 잡혀있는데요. 좀 그나마 엉덩이에 볼륨이 더 살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은 기대?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수영복을 주문을 해봤습니다. 안에 패드도 달려있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자신감으로 주문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디자인의 화이트도 이렇게 주문을 했네요. 태어나서 한 번도 화이트 수영복을 입어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화이트 수영복도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입어봐야죠. 그리고 이제 또 보여드릴 게 또 수영복.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수영복이랑 디자인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얘는 패드가 없네요. 그리고 패드를 넣을 수도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팬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야? 그리고 제가 또 뭘 주문했냐면 요즘에 네일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익스텐션 하는 것도 많이 찾아봤는데 이렇게 인조 손톱을 이용해서 익스텐션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이번에 네일 관련된 제품들도 되게 많이 샀어요. 짜란! 그냥 헤어밴드인데 까만색이랑 회색으로 두 가지 구매를 해봤습니다. 머리 감기 싫을 때 이럴 때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 짠! 땀 머리를 장식하는 거예요. 여름에 이제 바다 가서 친구들 머리도 따주고 이런 걸로 장식도 해주고 하려고 이것도 헤어 비즈도 사봤어요. 나머지 이것들은 다 네일 관련된 그런 건데 이건 네일 글리터예요. 이제 화려한 손톱으로 여름에 싸돌아다니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글리터를 구매했고요. 그리고 젤 클렌저 이것도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큐티클 같은 거 다듬을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 정확하게 얘네를 다 어디다 쓰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일 파일이랑 브러쉬
미묘하게 다른 사이즈들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네요. 아, 냄새나. 아크릴 네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아크릴 네일을 세트로 구매를 했고, 이렇게 아크릴 리퀴드, 화이트, 핑크, 그리고 클리어,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파우더랑 아크릴 붓이랑 그리고 아크릴 리퀴드를 담을 자그마한 소주잔 같은 요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근데 이게 냄새가 너무 독하고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집에서 하려면은 환기를 엄청 잘 시키고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집에 미숙이도 있고 하니까 제가 다른데 가서 이제 고양이나 그런 동물들이 없는 곳에서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냄새가 굉장히 독하네요. 그리고 이제 구매한 거는 짜란, 네일 드릴이에요. 되게 금방 손쉽게 손톱을 갈고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구매를 해봤고요. 어댑터로 연결해서 써야 되는데 이거 보이세요? 어댑터 구부러진 거 보이세요? 아무튼 이런 네일 드릴을 하나 샀고요. 이거는 젤 네일 램프입니다. 연습용으로 사용할 제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좀 저렴한 아이로 구매를 해봤어요. 아, 근데 이것도 뭐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써봐야지 알겠죠? 아무튼 이렇게 여름을 준비한다고 엄청 이것저것 많이 사고 선물도 받고 했는데 이렇게 다 뜯으니까 약간 기분이 설레요. 빨리 놀러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여름이 온다는 게 두근거리네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